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벨입니다. 오늘도 눈이 오네요. 지난주에 5cm 정도 온다는 스노우스톰이 요 정도였거든요. 오늘은 25cm가 온대요. 그러니 뭐 오늘 밤 내일쯤이면 이거에 한 3배의 눈이 오겠죠? 저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싹보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키웠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새싹보리를 위한 겉보리는 제가 여기서 아마존에서 구했고요. 겉보리는 잘 씻어서 한 30분 정도 불렸다가 구멍이 뚫린 용기를 마련해서 거기다 잘 깔아주시면 됩니다. 밑바닥이 잘 깔리도록 깔아주시고 처음 뿌리가 나게 올 때까지는 어두운 곳에 놓으셔야지 뿌리가 잘 납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잘 말리니까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물을 주셔야 하고요. 저는 이제 실내가 너무 건조해서 마를까봐 거즈를 덮어두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 조그마한 눈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찍어 보았습니다. 3일째까지는 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4일부터 이제 싹이 나왔는데 아직 파란 잎이 아니죠?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밝은 곳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광합성을 해서 이제 새싹이 파랗게 되기 때문에 잘 자라요. 물을 더 자주 주셔야 되고 물이 빠지도록 잘 좋은 환경을 해주셔야지 곰팡이도 안 나고 잘 자라게 됩니다.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새싹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8일째 되는 날 새싹을 잘라서 먹었고요. 뿌리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잘라 먹고 더 키워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한 2, 3일 더 놔뒀는데 키워서 먹는 것보다는 뿌리를 먹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뿌리 조금 자란 잎하고 뿌리를 같이 잘 씻어서 말려서 차로 해먹기로 했습니다.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물속에다 뿌리를 놓고 막 흔들어가면서 한 귀퉁이부터 살살살살 뛰면은 이게 다잘 떨어져요. 뿌리를 씻는 동안 새싹뿌리의 효능하고 뿌리의 효능도 좀 알려드릴게요. 채소인 보리새싹은 아주 효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영양소도 풍부하고 또 디톡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혈액을 맑게 해주기도 하고 면역계도 좋고 항염, 항산화, 항암 작용도 한답니다. 특별히 뿌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간 기능 개선에 아주 좋은 슈퍼푸드라고도 나와 있던 것 같아요. 뿌리를 다 씻었으면 잘 정리해서 이제 후드드라이어에다 말릴 겁니다.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은 50도 정도의 온도에 저는 하룻밤 말렸거든요. 한 6시간, 7시간 정도 말렸더니 아주 바싹 말라서 잘 부서지게 됐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부피를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후드 프로세서에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거의 가루가 되게끔 만들어서 병에다 넣어두고 마시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새싹보리 가루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새싹보리만 가른 거고요. 약간 미숫가루 같이 생긴 거 그런 거는 이제 뿌리까지 같이 가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실 구입하셔서 차로 타 먹으시거나 아니면 요구르트나 이런 데 같이 섞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집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보리도 볼겸 해서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기 푸드 프로세서에는 그렇게까지 가루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 마시듯이 스트레이너에 내려서 차로 마실 겁니다. 보리싹이나 보리싹 뿌리 가루를 적당량의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같이 저렇게 조금 완전 가루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저거 한두번 우려 먹었거든요. 제가 만든 이 가루는 보리싹보다는 보리싹 뿌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들큰한 맛이 나고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두 번 우려도 그 들큰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냥 이렇게 보리싹 뿌리만 차를 만들었더니 엿기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같은 느낌보다는 글쎄 씩씩해가 되다 마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여기다가 민트를 조금 넣어서 같이 우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민트 향이 너무 세잖아요. 그 너무 센 민트 향을 그 보리싹 그 엿기름 같은 그런 맛, 구수한 맛이 싹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차 같은 느낌이 민트가 이렇게 나게 하고, 그래서 아, 이 중간을 이렇게 잘 어울려주는 그런 맛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리싹 뿌리하고, 그러니까 매끈 차죠. 매끈 차와 민트를 섞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음향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맛으로는 이 두 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향이 강한 다른 허브 있으시면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레몬 타임이거든요. 그 레몬 타임도 해봤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이 좀 강한 거는 이렇게 구수한 이런 차랑 같이 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겨울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기는 아직 한 세 달, 5월 중순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또 이렇게 따뜻한 차로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